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새로 내놓은 미래형 트럭, 이 사이버 트럭이 화제입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방탄 성능 같은 스펙이 눈길을 끌긴 하는데 오히려 이 차량이 테슬라의 수익엔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트럭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합니다. 총알은 차량 문을 뚫지 못하고 튕겨 나갑니다. So don't believe the movies. When you shoot a normal truck, the bullets go in one side, straight through and out the other side. 이번엔 스포츠카 포르쉐와의 대결. 포르쉐 한 대를 더 끌면서도 가볍게 승리합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선주문만 100만 명을 넘기고 공개 4년 만에 첫 인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는 냉담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히려 라이벌 기업인 리비안 주가가 7% 이상 폭등했습니다. 차량 가격은 가장 저렴한 기본 사양 시작 가격이 7천만 원대. 4년 전 예상했던 가격보다 50% 높게 책정됐습니다. 내년에 인도받을 수 있는 고급 모델 가격은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당장 대량 생산도 어렵습니다. 일반 차와 달리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고 자체 생산한 배터리만 사용해 수급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시 전부터 일론 머스크는 승자의 저주를 걱정했습니다. Yeah, I mean, we dug our own grave with Cybertruck, you know. 경쟁사인 포드나 리비안보다 성능은 좋지만 선주문한 100만 명이 언제 차량을 받을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 등 대중적 모델을 내놓으며 전기차 시장 선두주자로 올라선 테슬라.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트럭의 저주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